고용과제 퇴출제를 막기 위한 일싸움은 노동개혁을 막고 노동자들의 일자를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노동개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조 6만 3천 조합원이 동시에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17만 조합원이 공동투쟁에 돌입하라는 위원장 투쟁지침 3호를 내립니다. 지금 철도공사나 부산 지하철 그 사측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뭐 판례가 지금 저희들이 목적의 증상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춰봐서 전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만천하에 드러난 부정과 탈법, 비리,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처벌하지 못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왜 유독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만 정광석과 같이 불법 굴레를 씌우는지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로 공단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놓고 불법이 아닌지 너희들이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라. 아무런 자율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일방적으로 해놓고 100개월을 참고 사측에 대화를 통해서 먼저 취소를 하고 하자 했지만 사측이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관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노동조합이 질문을 하고 요구했을 때 사용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5분짜리 무노동 무임금을 받습니다. 위원장과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올려서 무노동 무임금을 5분 적용했습니다. 지금 파업을 앞두고 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노동 행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가를 의식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불법 행위에 충실했다고 얹어준다는 1600억 원의 인센티브도 거부합니다. 언제라도 만나받기 위해 모두 노조총장에 모아두었습니다. 부서별 차등 성과급제를 시도하면서 서울대병원이 벌어들인 162억으로 만든 성과급 우리 병원 노동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돈벌이 평가받는 주의 하에서는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해고된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 퇴출제를 막는 저희의 파업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불법이 이 파업 사태를 시작시켰습니다. 파업 투쟁으로 국민 피해 씌워내고 성과 퇴출제 분쇄하자. 성과 투쟁으로 국민 피해 씌워내고 성과 퇴출제 분쇄하자.